저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콘서트가 있거든요. 또 오늘 7월 7일 아니었습니까? 세븐데이를 맞이해서 음악 중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이렇게 드리려고 네, 전화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븐과 함께하는 모바일 랭킹 순위 함께 보시죠. 네, 세븐과 함께하는 모바일 랭킹 1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니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9위를 차지한 CR 결혼할까요? 네, VOS 최현진 씨의 나 이제 28기다로 상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양파의 그대를 알고 네,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6위는 바나나 걸이 차지했습니다. 아, 초콜릿처럼 달콤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 더원의 사랑하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도 화이팅! 네, 수지원 후보 여러분들이 4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얼마 전 도쿄에서 콘서트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데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위, 리쌍의 발레리노. 아, 한국 힙합의 거장이죠. 인기는 계속됩니다. 쥬! 2위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아우, 10위권 안에 두 곡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요계의 여왕으로 등극하신 양파씨 앞으로도 쭉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의 인사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븐의 파파라치, 스타 파파라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